자, 우리는 청정도론 공부합니다. 청정도론은 반복학습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정리해보니까 훨씬 우리가 청정도론이라는 주제를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부따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따는 부처님이란 뜻이고 고사는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따고사라는 이 법명, 불명 자체는 부처님의 음성을 지닌 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지닌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따고사 스님이, 즉, 그러니까 바로 이 이름 안에서 이 부따고사 스님의 권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과 버금가는 혹은 부처님과 견준다는 자체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음성을 가졌다는 이 자체가 벌써 그죠? 이분의 그죠? 권위를 상자부 불교 안에서 가지는 이분의 권위를 알수 있는 이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을 가진 그죠? 부따고사 스님께서 자, 언제 AD 425년경에 이때는 인도 굽타 왕조 시대고 인도의 모든 그저 철학, 사상, 종교, 제학파의 기본 교리가 확정되던 시기입니다. 왜? 굽타 왕조의 여러 왕들이 인도에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그저 철학, 사상, 종교, 제학파의 근본 교리를 정해서 그저 확정해서 가져오라고 요즘 말로 문교부에 제출해라고. 그 문교부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 단체는 불법 단체로 그죠? 그냥 폐기 처분 시켜버리겠다는 이런 강경한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인도 6파 철학, 이제 불교의 여러 교파들, 자연학교의 여러 교파들의 기본 교리가 확정되던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죠? 그 상자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도 이 부따고사 스님을 그저 내세워서 혹은 부따고사 스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 청정도론을 지어서 그죠? 우리 그 상자부 불교에서 이해한 불교 적통인 상자부 불교에서 이해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바로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자 어디서라 했습니까?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그죠? 마하위하라는 대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큰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대사가 마하위하라고 왜 중요합니까? 자, 그죠?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은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인 대사에서 마하위하라에서 그죠? 만들어낸 불교 그죠? 정통 그죠? 뭡니까? 교학 체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무엇을, 자,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론으로 지어졌습니까? 자,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그죠? 자, 개정의 불교를 이해하는 체계는 그죠? 모든 불교에서,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해온 모든 불교에서 불교가 무엇이냐면 불교는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의 사막 체계는 이미 초기 불교, 여러 군데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셨고, 특히 우리 그 사분 니까야 가운데 첫 번째인 디가 니까야 가운데서도 첫 번째 권의 13개 경들 가운데 10개 이상의 그죠? 경에서 부처님의 교의를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전부 개정의 사막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개정의 사막을 어떤 방법으로 개정의 사막을 또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책을 통해서 보면은 제1장부터 제2장까지는 계학에 해당되고 제3장부터 제13장까지는 정학에 해당되고 제14장부터 23장까지는 해학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거를 칠청정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학은 개청정에 해당됩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학은 심청정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오청정은, 그죠? 이 해학을 나머지 오청정 체계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청정노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만약에 개정의 사막에 초점을 두었다면 책 이름도 사막도론이라 해야 되는데 이 책은 뭡니까? 청정도론이라고 했습니다. 왜? 칠청정 체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예, 청정도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청정을 중시한 책이다. 그리고 이 칠청정 책에는 우리 불교의 많은 다른 교파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오직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만 강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청정을 중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책 이름도 청정도론이라 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그죠? 바로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왜 청정도론은 마지막으로 왜 지었습니까? 자, 불교의 목적인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반의 실현은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실현과 100% 동의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바로 제1장 제일 첫머리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청정은 바로 열반을 이야기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는 위수띠 막가는 청정에 이르는 길, 즉 열반에 이르는 길로 부타고사 스님이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길로 이 청정도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잖아요. 그죠? 도, 막가는 도고,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예. 경에서는 팔정도! 이래야 됩니다. 그죠? 자, 청정도론에서 뭐라 해야 됩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이야기하고 칠청정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이미 경에서, 디가니까요. 경에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개정의 사막은 팔정도와 같은 거로 있잖아요.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팔정도의 정견 정사유는 개정의 사막의, 그죠? 그 해학에 해당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은 뭐에 해당됩니까? 정학에 해당되고, 죄송합니다. 예, 계학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죠? 정정진, 정념, 정령은, 정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정학에 해당된다고 이미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도가 뭐냐? 일러라 하면은요, 팔정도로 해도 되고, 개정의 사막이라 해도 되고, 결국은 이 개정의 사막은 또 청정도잖아, 그죠? 칠청정 체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그 청정이라고 혹은 청정도라고, 예,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그죠? 이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딱 정리를 해보면은, 예, 청정도론의 입각처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년까지는 우리 개품 정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해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해품에서 있잖아요. 부타고사 스님은 이 해를 설명하면서 어떤 게 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게 통찰지 받냐 해라고 그랬습니까? 윗바사나의 지혜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정도로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개정의 사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부타고사 스님은 자, 이, 그죠? 그, 해학을, 그죠? 통찰지를 어떻게 지금 그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그 32번이죠, 그죠? 그래서 415쪽에 32번 문단에서 보면은,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이 통찰지를 그 닦는 방법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통찰지의, 그죠? 뭐라 했습니까? 토양, 뿌리, 몸통. 이렇게 나눴죠, 그죠? 그래서 토양, 뿌리, 몸통을 통해서 통찰지를 완성시켜 나가는 체계라고 그렇게, 그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청정도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정도로는 통찰지의 토양, 뿌리, 몸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앞에서 해한 개품과 정품은 통찰지의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온처, 개근, 재연, 초기 불교의 여섯 가지 교학의 주제는 통찰지의 토양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통찰지의 토양을 뭡니까? 그죠? 그 통찰지의 뿌리로 영양분을 쭉, 그죠? 잘 흡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둥과 줄기, 그죠? 이런 몸통, 그죠? 이런 거를 잘 뭡니까? 양육을 시켜가지고 해탈 열반이라는, 그죠? 우리 그 결과를 맺는 것으로,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실 모든 불교는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상자부 불교뿐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불교는 지혜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죠? 여기서도 뭡니까? 불광소마, 마 반야바라밀, 그죠? 반야바라밀이 지혜의 완성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뭐 대승불교뿐만 아니고,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는 뭡니까? 통찰지, 지혜, 반야를 어뜸으로 합니다.
아무리 계를 완성하고 이제 뭡니까 삼매를 완성해서 그죠? 본 삼매를 체득하고 그죠? 뭐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변체, 식무변체, 무소유체, 비상규, 비상체까지 체득을 하고 오신통이 자유자재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 반야 혹은 통찰지 혹은 지혜를 완성시키지 못하면은 깨달음은 실현할 수 없습니다. 자, 모든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도 통찰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어떻게 됩니까? 계학과 정학, 즉 계품과 정품은 통찰지 입장에서 보면은 뿌리와 같고, 그죠? 이 뿌리가, 그죠? 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야 될그 자양분 혹은 토양은, 자양분을 먹고 있는 토양은 뭐라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온처 개근 제연 초기 불교 여섯 가지 교학의 주제죠.